진짜 재밌는 참이다. 재밌는 차. Media player for exit. What's the media player? USB media setting for exit. Yeah, I don't have USB player. Try again. What's the try again? Available. Say help. 재밌는 차입니다. 재밌는 차. 아, 오늘은 아주 재밌는 차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바스를 아시나요? 우리 피디님 아바스가 뭔지 알았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고 요번에 제가 알게 됐는데 물론 피아트는 알고 있었는데 아바스라는 차는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 대기가 또 튜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재밌게 차를 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요 차 비가 오는 관계로 외부는 나갈 수가 없고 이 차가 북미형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내멘트를 영어로 하고 있네요. 자, 지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요 앞에 보이시는 아주 앙증맞고 귀엽고 재밌는 피아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이 피아트 차량을 정식으로 수입을 해서 출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피아트 코리아가 철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병행 수입이나 기존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델들만 구입이 가능한데 오늘 이 피아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피아트에는 세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피아트와 피아트 500 라운지, 그 다음에 피아트 500C, 일명 까브리올레죠, 까브리올레. 근데 지금 이게 가장 상위 트림 모델이고, 더 특색이 있는 거는, 트랜스미션이 오토가 아니라 수동이라는 거. 또한 지금 배기까지 튜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요게 이 아바스라는 특유의 그 마크죠, 이 정갈 마크. 원래 여러분들 이 피아트가, 이 이태리에서는, 그러니까 독일의 폭스바겐 산하의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있듯이, 이탈리아에서는 이 피아트가, 꽤 규모 있는 자동차 제조회사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페라리 또한 이 피아트의 산하 자동차 제조회사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색상도 페라리에 들어간 이탈리안 레드, 페라리 레드가 맞습니다. 페라리에 적용된 그 레드 컬러와, 유사한 레드 컬러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국내에서 많이 팔리지 않았던 이유가 다 생긴 거는 경차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게 경차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그 경차 적용 기준 이 차폭 약 4cm, 그러니까 40mm를 초과했기 때문에 경차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판매가 안 된 거죠. 작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앞모습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 대우의 마티즈 아시죠? 마티즈 1세대의 모태가 바로 이 피아트 500입니다. 이 피아트 500을 보고 우리나라의 1세대 마티즈가 이제 탄생을 한 겁니다. 차는 여러분들 지금 컨버터블은 제가 지금 열어놓은 상태고 쿠페 타입이기 때문에 문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쪽에 보시면 이제 상해 트림답게 이 버킷 가죽 시트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얘는 문을 잠글 때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동 미션이에요. 얘는 오토가 아니라 수동 미션입니다. 그 뒷공간은 솔직히 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이렇게 의자를 돌려서 안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어른은 거의 탈 수 없는 그런 사이즈예요. 일단은 아주 희귀 매물이라는 거. 먼저 이 차 스펙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2013년에 북미형으로 출시가 됐고 2019년에 우리나라로 병행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2014년부터 지금까지 뭐 10년, 11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9만 킬로 정도밖에 주행을 안 했고 사고도 없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내수에서는 2019년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사고 없이 9만 킬로 주행을 했고, 아까도 제가 위에서 내려오면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차도 잘 나가고 그 다음에 배기도 튜닝이 돼 있고 아주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차라는 거. 자, 하지만 이제 오픈은 컨버터블은 이런 식으로 열려요. 이 지금 뒷유리까지 내려간 상태인데 위에 천이 그냥 이렇게 달려 있기는 하지만 지금 아기자기하게 너무나 잘 꾸며져 있어요. 이 정갈 마크가 앞에도 있고 이 아바스 마크가 뒤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휠도 보면은 눈에 띄게 기스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휠도 지금 아바스 전용 휠입니다. 여기 아바스 로고가 박혀 있네요. 그리고 여기 휠캡에도 아바스 정갈 마크 붙어 있고 캘리퍼도 이렇게 도장을 해놨고 여기 스티커도 붙어 있고 정갈 마크 여기도 또 있어요. 그다음에 아바스라고 딱 붙어 있죠. 그리고 요거 요 사이드 시그널, 여러분들이 페라리에도 보면 요거 있어요. 페라리에도 요 사이드 시그널이 들어갑니다. 타이어 상태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뭐 휠도 기스난 데 없고 여기 뒤에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미션이 오토가 아니라 수동이기 때문에 여성분이 타기에는, 차는 딱 여자들이 타야 되는 차인데 미션 때문에 약간 제가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러니까 자동차 달리기 좋아하고 재밌는 차 타기를 원하시는 남성분들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근데 현재 금액도 싸지가 않아요. 어차피 얘는 희귀 매물이니까 지금 현재 판매가가 2,350만원이에요 근데 그 정도의 값어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내에 출시됐던 피아트도 워낙 비쌌기 때문에 경차처럼 생겼지만 너무 비싸서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별로 안 좋았던 건데, 얘 같은 경우는 희귀 매물이니까 아마 소장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안에 실내를 잠깐 보여드리면, 자, 얘는 없는 거 없어요. 다 있어요. 뭐 크루즈 컨트롤, 미션 수동, 그 다음에 창문 스위치, 프로토 에어컨,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도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 있고, 문을 잠그실 때는 얘는 안에서 열 때는 이렇게 열지만 잠글 때는 이 힌지를 안으로 밀면 잠깁니다. 그거 제가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이렇게 문을 닫고 열 때는 열지만 잠글 때는 이게 눌러서 잠그는 겁니다. 그럼 전체가 다 잠깁니다. 지금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잠깐만요. 자, 보시면 이 힌지를 밀면 이렇게 잠깁니다. 요게 열었다가 잠갔다가 하는 버튼입니다. 따로 잠그는 버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으니까 잠겼다가 밀었다가. 네, 윈도우 스위치는 여기 달렸어요. 여기 달려 있고 프로토 에어컨, 비상등 스위치, 오디오, 블루투스가 될 듯 싶어요. 될 듯 싶고, 이 버튼은 저도 모르겠어요. 눌러봤는데 작동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포츠 모드 있는 거, 스포츠 모드 있고, 하이패스는 뭐 사제로 장착을 하셔야 되고, 블랙박스 달려있고, 그 다음에 뚜껑을 한번 닫아볼까요? 자, 잠시만요. 이 버튼이 닫을 때는 이렇게 한번 눌러서 반 닫히고, 한 세 번에 걸쳐서 닫히는 것 같아요. 또 한번 누르면 이만큼 닫히고, 다시 또 한번 누르면 끝까지 닫히는 거. 아, 여기서는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닫힙니다. 근데 다른 것처럼 이 글라스가, 얘는 이제 다른 차들은 썬루프로 여기가 다 글라스로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천이에요. 그래서 아마 소음은 조금 있을 듯 싶지만 뭐 전혀, 어차피 얘는 컨버터블이니까 갬성으로 타는 차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배기도 들려보면 배기가 지금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 지금 외부에 나가서 제가 좀 주행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외부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린 피아트의 500C 까브리올레 모델, 까브리올레 모델 2013년 북미형으로 출시가 됐고 2019년에 대행 수입이 돼서 한국에서는 2019년에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실주행거리 9만 킬로대, 완전 무사고 주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 중소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